자, 그래서 오늘은 종결판입니다. 이걸로 그냥 해결 끝. 자, 단점도 있긴 있어요. 차량이 접근해서 사이드미러가 딱 펴지고 아래쪽에 불...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제가 전에 영상 중에서 차량과 차량 사이 좁은 공간을 통과할 때 사이드미러가 막 펴져가지고 내가 막 몸이 걸려가지고 막 이거 안 된다 막 이랬을 때는 도어 잠금을 눌러서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접어라 이렇게 영상을 남겼어요. 위에 링크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런데 댓글에 막 그 설정에서 바꾸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막 이렇게 그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저는 대중적으로 했을 때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하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설정이 아니어도 버튼 하나만으로 선택적으로 접고 피고 할 수 있다 뭐 요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왜 설정에서 바꿀 수 있는 거를 그렇게 하느냐 이런 댓글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종결판입니다. 이걸로 그냥 해결 끝. 물론 차량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비에서 설정을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고 차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본인의 차량에서 한번 설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예전에 나왔던 와이드 내비가 아닌 8인치 내비 이런 차량들은 좀 불가능할 거고요. 요즘 나오는 와이드 내비가 들어간 뭐 10.5인치라든가 12인치, 14인치 내비가 적용된 신규 차량, 그 차량들에는 아마 적용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세한 거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더우니까 빨리 타세요. 옆에 타세요. 뿅. 자, 우선 차량을 구입했을 때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설정 들어가서, 자, 차량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희한하게 편의사항인데 라이트에 있어요. 라이트, 웰컴 라이트 때문에 그런가, 퍼들램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웰컴 미러 라이트 쪽에 들어가시면은, 자, 처음엔 이렇게 두 가지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거 보면은 도어 잠금 해지 시, 도어 잠금을 해지했을 때 문을 열게 되면은 웰컴 기능이 동작을 합니다. 자, 사이드 미러가 펴지고 아래쪽에 퍼들램프가 켜지는 그 행위를 한다라는 거고요. 아래쪽엔 운전자 접근 시, 운전자가 근처만 오게 돼도 잠금 해지를 해주고 퍼들램프 사이드 미러가 펴지게 되는 거예요. 우선 위에 거 해지해 볼게요. 체크박스 해지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완전 수동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시동 꺼볼게요.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려볼게요. 자, 내리고 기존에는 문을 딱 잠그게 되면은 사이드미러가 접혔는데 접히지 않아요. 안에서 직접 접고 내렸어야 됩니다. 물론 접었다라고 치더라도 차량 근처에 오거나 혹은 도어락을 해지해도 사이드미러는 펴지지 않아요. 사이드미러는 무조건 수동으로 안에서 버튼을 눌러서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탑승. 자, 이렇게 맨 위에 걸 체크 해제했더니 사이드미러를 내가 내릴 때마다 일일이 접어주고 그리고 차량에 탑승하게 되면 일일이 펴줘야 되는 수동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좀 위험한 게 뭐가 있느냐, 자, 이렇게 내릴 때 사이드미러를 접고 시동 끄고 내리게 되면 어떻게? 뒤에 오는 차량들을 볼 수가 없죠.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문 딱 열었는데 뒤에 차가 오면 어떻게, 그죠? 자, 그래서 이 기능은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 자동 기능이 있어도 내가 수동으로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조금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는 체크를 다시 해놓고 아래 운전자가 접근하게 되면 사이드미러가 펴지는 그 기능, 근처에 오게 되면 사이드미러가 막 펴져가지고 가니가니가 막 못 지나가게 막 사이드미러가 막고 막 이런 거, 자, 요 기능을 해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접근하게 되면 웰컴 기능이 사이드미러가 펴지는데 얘를 체크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한번 내려볼게요. 시동 끄고 차량에 내려서 문을 잠갔습니다. 이렇게 되고 다시 차에 접근을 하는데 전에는 이렇게 근처만 가도 사이드미러가 딱 펴져가지고 제가 이 사이를 통과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좁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근처에 와도 사이드미러가 펴지지 않아요, 그죠? 사이드미러가 그대로 접혀져 있고 제가 문을 여는 순간 그때 사이드미러가 펴집니다. 손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도어를 열게 되면은 그때서야 사이드미러가 펴지네요. 자, 이렇게 운전자 접근 시 체크박스를 해제하게 되면은 사이드미러가 주변에 갔을 때 펴지는 게 아니고 문을 열기 전까지, 도어 락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습니다. 물론 아래쪽에 이 퍼들램프도 문을 열기 전까지는 켜지지 않고요. 끝!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스마트키로도 제어를 할 수가 있고 또 내비에서 설정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참고로 저는 아래 거는 해제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차의 문을 열기 전까지는 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펴질 때 그때 퍼들램프도 켜지고요. 자, 단점도 있긴 있어요. 차량이 접근해서 사이드 미러가 딱 펴지고 아래쪽에 불 쫙 켜주면은 아래 물 웅덩이라든가 그런 걸 미리 볼 수가 있는데 얘는 문을 열기 전까지는 퍼들램프가 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불편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차량을 탑승하려고 하는데 아래쪽에 뭔가 위험 물질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좀 더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워낙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웰컴 사이드 미러, 퍼들램프 내비에서 설정으로 껐다 켰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됐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